오늘은요, 그 애호박, 버섯, 밥새우볶음이에요. 애호박, 버섯, 애호박, 양파, 버섯, 볶음에 볶음 비빔밥이에요. 오늘은 이것들을 볶아가지고 비빔밥을 하려고 그래요. 오늘은 애호박 버섯 비빔밥을 하려고 해요. 애호박 밥새우 애호박 버섯 밥새우 비빔밥을 하려고 그래요. 애호박하고 밥새우를 또 버섯하고 넣어서 야채를 볶아가지고 비빔밥을 계란 후라이 넣고 비빔밥을 하려고 그래요. 이, 뭐, 호박에는 비타민 A씨도 풍부하고, 버섯에 여러 가지 영양이 풍부하죠. 자색 고구마, 이 붉은 고추, 머위는 이제 체질 개선에 좋고, 이런 야채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넣으면 단백질과 비타민류와 무이질과 여러 가지 영양소가 완벽하게 들어가겠죠. 여기 이제 단백질이 좀 부족한데, 여기에 계란 후라이를 각 얹어서, 야채 볶음, 애호박 야채 볶음 비빔밥을 하려고 그래요. 오늘은 애호박 야채 볶음 비빔밥. 잠깐 기대해 주세요.